본인이 너무 결혼을 일찍 했어. 본인은 본인한테는 지금 딸이에요. 애기가 아들이요. 아들이에요. 네. 근데다가 지금 원래는 하나를 더 낳았어야 돼. 예? 근데 지금 큰 아이를 낳고 나서 공방수.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자면 사이가 한 집에 있어도 틀어져 있어. 틀어져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이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정상에서 보니까 4년. 왜냐면 남편분의 이름을 적고 사주를 적는데 이혼 이렇게 그래요. 근데 지금 3, 4년, 4, 5년 전부터 이미 본인은 이게 좀 틀어졌어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도 결정을 못 했어. 얘기가 안 돼요.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이혼 도장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안 해줘. 결론 붙여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밖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돈다는 얘기가 꼭 바람이어서 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한테도 끼가 너무 많아. 그래요. 저 집에만 있는데. 집에만 있어도 끼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그 끼를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더 미쳐 돌아요. 근데다가 미안해요. 꼭 신기가 있어서 무당이 되라는 거는 아니야. 근데 본인은 예감, 척초, 꿈 이게 안 맞지 않아. 이게 무당 되라는 소리가 아니야. 사람들. 내가 신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남자도 마찬가지야. 고집 엄청 세요. 그래서 본인이 이겨먹지를 못해. 특히 말로 사람 죽이고 이렇게 또 입을 닫아버리면 뭐라 그래? 아예 말이 없는 사람이야. 말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한마디 꺼냈어. 그래서 싸움이라도 나면 좋은데 이 싸움 자체 제동이 안 걸려요. 이 사람하고. 본인 이혼하실 건가요? 하고는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도 좀 어리고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이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해주지도 않아요.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남자분의 운기에서 원래는 한 3년 전에는 본인이 아예 짐을 싸고 나갔어야 돼. 이 남편 운에서 딱 3년 전에 둘이 각방을 쓰든 아니면 별거라도 했었어야 돼. 근데 이 남자가 움직임이 없어. 이 남자가. 본인이 이 머리 삥 꽂기 전에는. 이해하셨지? 근데다가 지금 이 남자 운기가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 남자 운이. 근데 본인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석삼년 지나야 돼. 3년이요. 예. 근데 좋게 끝나지가 않아 보여. 핏 터지는 싸움을 해야지만 할 수 있어. 본인은 지금 답답증이 엄청 났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혹시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 답답증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곧 있으면 머리 풀고 나가게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 남자의 숨통 때문에. 왜냐면 70 먹은 노인네가 하나 앉아있는 것처럼 너무 꼰대스러워. 너무 영감스러워. 실상 나이차는 이 정도면 살 수 있는 나이고 얘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좀 강압적인 거, 가부장적인 걸 좀 넘어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집안 행동, 집안에서 하는 행동이. 근데다가 두 남자의 기운 있잖아. 이거에 본인이. 두 남자면 저희 아들 말하는 거예요. 예쁘기는 해요. 근데 아빠하고 완전 판박이야.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남자의 이 기운 때문에 내가 막 나중에는 머리 풀고 막 이러게 되는 상황까지 와. 근데 이혼을 하려거든 순차적으로
정당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안땅에서, 안땅이라는 건 안방이에요. 안방의 주인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네. 여기에서 자정이 안 돼 있어. 자정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뭐냐. 이 삼신은 시댁에서 온단 말이야. 그죠? 시댁에서 할머니가 고동하시고 할아버지가 고동하시면서 본인한테 삼신을 주셨어. 응? 조상님들이. 그랬는데 본인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되게 불안정했단 말이야. 본인 마음이. 아이는 이뻐. 근데 이 아이가 한 6살, 3살 무렵부터 본인이 멘탈이 나가 있어서 얘기를 보는 것도 싫어했거든. 힘들다. 아이 하나 보는 거를 힘들다 생각을 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안정이 안 돼요. 일단 집에서. 잡을 안 석이라는 얘기야. 근데 둘러보니까 금전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이어는 가거든요. 이어는 가요? 네. 근데 남편이 혹시 직업이 좀 불안정할까요? 네. 그게 제일 문제점이야. 네. 금전적인 거는 이어는 계속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게을러. 게으르고 막 열심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말이 너무 앞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가우다시라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뽕 어깨 뽕 느는 느낌. 이런 이렇게 남 보여주는 거를 조금 좋아하신 양반이야,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그거 본인은 차라리 밥 세 끼를 먹어도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 대주는 그게 안 돼. 네. 난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동 제스처 생활 반경을 좀 그래. 예를 들면 본인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네. 근데 이 남자는 그거를 유지를 해 나가야 돼. 왜? 이거를 자기가 벌면서 이거를 어떤 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직업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나와. 근데다가 지금 이 남자분이 한 5년 상간 안에 직업적으로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렸을 거야. 예. 그래서 하는 거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안 돼가지고. 근데다가 이게 인간사도 많이 꼈어. 주변에. 그래서 시비 송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시비 다툼. 소송이 걸린다던가 내가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다던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오픈한다고 집을 얻었어. 근데 뭐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을 묶여버리는 상황. 장사는 안 돼서 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하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내가 살라 그러면 내가 나가야 돼. 돈을 벌래? 이 사람하고 살려고 하면 그래 너 알아서 해. 예? 나는 내가 따로 벌 거야 하고 나와버려야 돼. 근데 인데까지는 내가 뭐였냐면 직업적으로 단절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도 많이 실추됐단 말이야. 본인도.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다가 아이가 어리니까 내가 움직임이 없었어.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내가 눈이 떠져버렸어. 네. 지금 머릿속에 본인이 그려놓은 것들이 있대. 네. 없어요? 내가 올해는 좀 나가서 제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 남편과 좀 더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근데다가 본인이 올해 내년에는 또 변동이동수도 또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 변동이 뭘까요? 변동이동수가 집을 이사 간다거나 그런 이동수가 또 있단 말이야. 올해는 없어요. 네. 올해는 없고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3년 동안 변동이동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서를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차피 본인이 또 이혼을 한다 그래서 행복할 거냐고 물어보면 완벽하게 행복을 찾지 못하거든. 근데다가 또 남자도 또 따라든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멘탈이 강하냐. 강한 여자는 아니야. 중요한 건 정신력이 뚜렷한 여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안간힘을 쓰려 그러면 내 기운을 돌려야 되거든. 응? 근데 이 돌리는 그 정신이 정신력이 없어 본인한테는. 아직 흐리멍텅하단 말이야. 이 운기가. 그래서 본인이 이혼 도장을 찍는 시기가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니고 내년도 아니야.
3년이야. 그러면 도장을 찍기는 찍어요? 엄청 시끄러움이 나면서 찍어요. 어떤 시끄러움인가? 어? 본인이 밖으로 돌든. 이해했죠? 신랑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재가 돼버리던. 근데 올해의 신랑이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삼재이지는 않아요. 않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 자체가 뻗치는 게 집안에 상이 나거나 아니면 송사가 걸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몸으로 때려 맞아야 돼. 예? 몸으로 표적을 받아야 돼. 돈은 이미 잃을 건 다 잃어버렸거든. 네. 다 나갔어. 네,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마음을 돌려야 돼. 왜? 아이 아빠기 때문에. 아직 도장을 찍기 전이잖아. 네. 그지? 아이한테는 어쨌든 아빠의 부재는 슬픈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본인하고 도장 찍을 때, 이 사람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건 없어. 아, 그래요? 어? 하기 싫단 말이야, 이 사람은. 겁은 또 뒤늦게 많아. 이해하셨어? 그럼 싫어. 찍어 주질 않아요. 안 한대. 그러면 이제 소송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소송이 시동이 잘 안 걸려. 무조건 막무가내로 난 몰라 이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이 사람을 이렇게 딱 하려 그러면 돈 못 버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좀 게으른 거 빼고 돈 까먹은 거 빼고는 또 그다지 또 끌어낼 거는 또 없어. 네. 펼쳐놓고 법정에서 또 펼쳐놓고 보면 또 그런 결격 사유가 뚜렷하지를 않아. 바람을 피운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법은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신에서는 뭐라고 하냐? 네가 어차피 선택한 사람이야. 끝맺음도 네가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예? 근데 아이 아빠이지 않냐? 미우나 고우나 새끼를 반으로 나눴잖아. 그럼 너는 이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예를 들자면 가족이 화합을 못하는 거는 둘 다의 잘못이지 한 사람의 잘못은 치부하기는 좀 힘들어. 예를 들어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이거는 불명하게 폭언을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바람을 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노력이라는 거는 한 거는 명백하게 보여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라. 뭐를 기회를 주냐?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요.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게 이제 운이라고 할게, 기운. 이해했어요? 벌으면 관리가 안 돼, 일단.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할 때든 정성을 들일 때는 그 운기를 조상님한테 해가지고 주셔, 자식한테. 이게 아니야. 이 사람의 과거, 전생을 가서 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운을 땡겨와야 돼. 뭔 운을. 뭔 운을 땡겨야 돼? 저기 하늘에서 끌어당겨야 돼. 천운? 그렇지. 뭐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운기를 끌어당겨야 돼. 그게 결여된 사람이야. 사주 팔자에.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부모 일신에도 부족하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물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람 사주에.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마누라는 어때? 옛날 같으면 여자는 살림만 하고 소뚜껑 운전만 해야 돼. 부엌에만 있어야 돼. 근데 요즘엔 여자들이 가지고 태어난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본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한테 똘똘 뭉쳐있는 기운을 정리를 하셔야 돼. 이해하셨어? 일단은 조상의 합의는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본인 집에서 지금 상 안 났어요. 네, 안 났어요. 아예 5년 상간에 아예 상 안 났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네, 상이 있어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상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본인이 안 땅이 지금 들썩들썩 했거든. 이해했어요? 머리 삥 꽂은처럼 네. 마음 자정이 안 되고 이 남자가 그러면서 돈을 가서 계속 썼거든. 상문은 걷어내서 걷어냈고 묵은 사자는 돌려보내고 그 망자는 돌려보내고 집안의 안땅부터 정리를 하고 이 대주가 사업으로 일로 흐트렀던 이 정신 머리 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기운이라 그래. 우리가 운이 좋을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 보면 딱 아우라가 느껴지잖아. 그지? 그 아우라는 만들어지는 거야, 타고난 거야. 타고난 것도 있다라는 얘기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이. 이해하셨지? 네. 근데 이 기운을 갖다 끌어서 이 사람한테 박아줘야지 이 사람이 밖에서 펄 펼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혼하고 싶어요. 왜? 이 사람, 본인한테 운기가 있는 게 아니야. 이혼하고 싶은 운기가. 이 사람한테 그 운기가 따라들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 움직여.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발작을 하는 거야. 네. 이해됐죠? 네. 전 저한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운기는 이 대주님한테 있었어. 나라탄 대주님한테. 쪽박은 여기서 친 거야. 근데 가만히 미동도 안 해. 그러니까는 다행인 거지. 신에서 봤을 땐 다행인 거야. 왜? 열 남자 데려다 놔도 다 똑같은 놈이야. 네. 열 여자 데리고 놔도 다 똑같아. 네. 이해했어? 살다 보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뭐만 안 맞아. 집안. 이해했어요? 네. 살아온 환경. 네. 가치가. 네. 이상 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네.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것뿐이야. 네. 먹고 자고 싸고 미스코리아 아니 탤런트 갖다가 붙여놔봐 기준님한테 탤런트 먹고 씻는 사람 놔둬도 한 1년 살면 똑같아. 이해했어요? 네.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자꾸 틀어진다고. 근데 이 기운만 좀 정리를 해주고 굳은 거는 걷어내고 운기는 끌어다 댕겨서 남편한테 주고 본인은 자정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지 본인도 들썩들썩 안 하고 다시 그래 그냥 당신은 나가서 돈 벌어. 나도 애기 다독다독 해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역량을 키울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지? 네. 본인이 되게 애기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 소녀 감성을 아직 갖고 있다는 얘기야. 네. 나이는 내가 지금 42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도 20대에 이런 그 감성 있죠. 그거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나이로 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기가 힘들어. 시끄러움을 어거지로 뛰어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잘 맞는 것도 아닌데. 잘 맞다고 해서 한 가정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년 산 부부한테 잘 맞았냐고 물어봐. 그쵸. 안 맞았다 그러지. 노또라더라고요, 지금. 안 맞아서. 당연하지. 안 맞아서 노또라던데.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본인은 본인의 운기대로 갖고 가고, 안 땅은 승리를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찾아간 기운 정리를 해서 몰입을 하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반대로 본인만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자. 네. 이 대주는 더 힘들었다 인간아. 되는 일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네. 맞아요. 자존심은 있어. 네. 마누라한테도 그냥 기말 좋게 이렇게 해갖고 네.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너 이거 사고 싶니? 이러는 성격이야. 네. 자기가 없어도. 네. 근데 자기 일이 안 되는데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알아요? 본인 옆에다 태우고요. 애기 뒤에 태우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보러 가는 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마음 편하게 그걸 못했어. 몇 년 동안.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있었겠어. 자존감 떨어지고. 근데 마누라는 속도 모르고 계속 이혼.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나 이러이러라고 너무 힘들거든? 도장 꽝 찍고 차라리 남남으로 사는 게 어때? 이거는 내가 갖고, 애기는 내가 키우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어? 했죠. 그때 이 남자는 네. 속으로 울었다고. 그래도 남자는 남자들한 얘기야, 이 남자가. 이해했지? 올해 운기는, 응? 본인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본인은. 그러나, 신랑이 안 좋다. 본인 운에서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신랑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직성이 와버린다고. 이 남자는 막 이렇게 요사 변동 있잖아. 네. 이게 별로 없어. 없어요? 의외로 고집 엄청 세. 네. 이해하셨어? 네. 본인이 이거는 잘해. 네. 이해했어? 맞아요. 아침 네. 다르고 저녁 다르고. 네. 이해했어? 네.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서 딱 쳐다보면 또 틀리고. 네. 근데 신랑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는 본인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신랑은. 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힘든데 조금 나를 조금 응원해주면 안 돼. 근데 본인은 뭐 때문에? 쓸 돈이 없거든. 그것도 없고, 이게 여기가 끝인가 싶은데 다음 되면 더 힘들고, 이게 끝이지 했는데 더 바닥이 있고 그래요. 이 신랑 기운 정리부터 해주세요. 굳은 거는 어쨌든 처음이고. 기운 정리라면. 그러니까는 크게 구슬 안 해도 돼. 이해하셨지? 네. 크게 구슬 안 해도 돼. 막 큰 구슬 해가지고 지금 운기 돌린다 해서 이 집에 막 성불이 내려주고, 막 하늘에서 천운이 내려주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아유, 무당들 빌딩 지어놓고 살게. 나부터 먼저 로또 당첨돼 갔다. 이해했지? 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안 좋은 것만 벗겨내는. 벗겨내도 일단 팔다리가, 풀어지면서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 지금 나를 불러주고 콜하는 데가 없어. 이 남편. 네, 그래서 네, 힘든 네. 거야. 그러겠죠.